야, 와, 여기 뭐야? 누면 나와요, 누면? 오늘은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청우동 광파제에서 전어 낚시 재도전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전어 잡으면 전어 먹방까지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면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고채비에다가 매진아 집어재만 넣어가지고 전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따치 새끼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데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건 뭐야? 아이, 미치겠네. 아, 이 짓거리 안 하려고 카고채비 쓰는 건데 카드채비에다가 지금 크릴 안 달면 전혀 입질 안 해요. 아이, 썩을. 아이씨. 제발. 뭐야. 아이, 또 망상어잖아. 뭐야. 에이씨. 아이, 새끼 황어예요. 아이씨, 또 잡혔네. 아, 여기 황어는 더럽게 많이 잡혀요. 아이, 미친대기. 아이씨. 와, 며칠 조금 지났다고 고기가 이렇게 안 나오나? 아이씨, 밑밥을 지금 반통을 다 썼는데도 입질이 거의 없어요. 톡톡톡톡톡톡톡. 예, 지금 손에 입질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지? 채볼까요? 채볼까? 오오오. 있나? 제발. 전어 한 마리. 뭐 있어. 아이씨, 전갱이잖아. 에,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입질. 또 뭐야? 전갱인가? 으쌰. 제발. 뭐야. 제발. 전어 한 마리만. 아이씨, 또 전갱이에요. 어, 씨알 좋은데요? 에, 씨알이 아주 좋은 전갱이 한 마리가 또 올라왔네요. 아이씨, 또 뭐냐? 찌가 쏙 들어갔어요. 제발. 제발, 전어 딱 한 마리만. 뭐야? 아, 이 거지 같은 망상어 새끼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아, 전어인 줄 알았잖아, 이씨. 아이씨. 아무래도 오늘 전어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전어를 다 못 잡고 망상어만 잡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쏙쏙 잘만 올라오더만. 아이씨, 오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아주 그냥 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움직인다. 뭐냐. 제발. 전어. 전어인가? 뭐야 이게? 전어인가? 아이씨, 망상어 새끼예요? 아이씨, 미친대기. 아, 아가미 옆에 점만 하나 붙어있으면 딱 전어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으이씨. 어이, 뭐야? 볼락이네? 오, 예쁘게 생겼죠? 으이씨. 청어동 방파제에서 전어 찌낚시 하다가 더럽게 안 나와갖고 화딱 지나서 청어동 신수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지금 지렁이 달아갖고 던져놨습니다. 지금 버스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편안하게 낚시를 즐기다가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여기도 입질이 그지같이 없네요. 예, 춥고 배고프고 고기는 안 나오고 완전 똥망했습니다. 똥망했어. 뭐가 톡톡 치는데요? 뭐지? 뭐야? 한 번 더 쭉 빨아먹어. 망댕인가? 뭐야? 먹고 쳤나? 오, 있다. 아쌰! 어? 없는데요? 아이, 뭐야. 아이씨. 그지 같은 놈들 지렁이만 따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오케이. 입질. 아쌰! 뭐야. 아유, 뭐냐. 어? 가벼운데? 어, 있나? 아이씨. 어, 뭐 있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으아, 새끼 감생이네요. 아, 새끼 감생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오늘 전어 빼고 다 잡는 것 같아요. 아, 요 놈은 어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여러분, 제 옆에 분들 코페질로 전어 엄청 많이 잡았어요. 저도 여기서 전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잡았다. 전어 잡았어. 오, 여러분, 드디어 전어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작기는 한데 전어예요, 전어. 오, 또 잡았다. 어, 또 잡았어. 어, 또 잡았어. 세 마리째. 어, 또 잡았어. 어, 대박이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걸. 아까 청호동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씨. 아, 진작 여기서 할 걸. 오, 두 마리. 으아, 대박입니다, 대박. 으아, 와, 여기 뭐야?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오, 또 잡았다. 아씨, 예. 와, 여러분, 10분도 안 돼갖고 이만큼 잡았어요? 몇 마리지? 둘, 넷, 여섯, 여덟 마리네요? 와, 대박.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으쌰. 여기다가 집어재 한 주먹 정도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카드챱이 달아갖고 고폐질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막 무는데요? 오, 대박이에요? 어, 잡았다. 와, 여기 완전히 너나 포인트에 너나 이런 씨. 잡았다. 어딜 도망가. 야. 야. 어, 또 두 마리. 이제까지 전어 낚시하면서 개고생했던 거 오늘 여기서 한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또 두 마리예요. 너무 많이 잡으면 용왕님이 노하시니까 딱 두 마리만 더 잡고 오늘 전어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잡았다. 깜깜해지니까 안 나오는데요. 정갱이들이 어필을 볼 수가 없나 봐요. 아, 몇 번만 더 해보고 안 잡히면 오늘 정갱이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와, 엄청 많죠? 예,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예,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청호동 방파제에 전어 잡으러 왔다가 개고생만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포인트에서 대박을 쳤는데요. 어떻게 재미나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 원없이 전어를 잡고 돌아갑니다. 이로써 올해 목표로 했던 고기는 전부 잡아봤네요. 아주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 와, 이거 다음에는 조금만 잡아야지. 손질하느라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아이, 더럽게 힘드네요. 암튼 요렇게 깨끗하게 손질한 전어를 키친타올로 물기를 잘 제거한 다음에 새꼬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죠? 집에 키친타올이 없네요. 예,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면보자기를 이용해서 잘 손질한 전어의 물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20마리 넘게 잡은 줄 알았는데 16마리밖에 안 되네요. 자, 보이시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을 살짝 찍어서. 아, 와사비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 그대로입니다. 야, 대박이에요, 대박. 와, 전어가 새끼라서 그런지 뼈가 엄청 부드러워요. 애기들도 씹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다음에 전어 다시 잡게 되면은 한번 튀김을 만들어서 먹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전어 낚시는 대성공입니다.